예, 반갑습니다. 그 저는 그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인을 타게 되면 저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북한에서도 상당히 노출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언론에 안 타고 알려지지 않게 저는 정부 당국에 저희 아는 범위 내껏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저는 2010년도 우리 박정희 대장님께서 고생하신 걸 봤고요. 그때도 저는 서울을 많이 오가면서 저 나름대로 북한의 경험을 해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혁수 지동님, 우리 해군 잠수함전장님, 단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그 이렇게 하신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몸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김성만 우리 제동님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뭐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증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이 우리 국민들에 다 퍼져서 진짜로 북한이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저는 북한 해군에서 이선 경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저는 96년도 9월 달에 강원도 강릉으로 침투했던 침투 잠수함 승조 및 안내원으로 활동했던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6명이 침투에 들어왔다가 그 11명이 자살해 죽고 13명이 사살되고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해군 경력이 저는 8년이었습니다. 8년. 해군 경력이요. 실제 저는 북한군에서 19년을 했지만 실제 해군 경력은 8년입니다. 8년 동안 저는 뭘 했냐면 어뢰수를 했습니다. 어뢰수. 어뢰를 다루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북한의 우리 저 김혁수 제동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북한의 잠수함은 우리가 쓰는 것처럼 뭐 로미오, 이스키, 상호, 연호, 유고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보면 그때 당시 자기네는 연호급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쓰는 것처럼 로미오 유스키 하지 말고 대형에서 북한에 어떻게 쓰냐면 대형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형에는 중국지가 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가는 게 있고요. 세 가지입니다. 만들어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북한이 중국에서 뭘 사들여왔냐면 잠수함 만드는 건조 공정으로 사들여왔습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북한에서 잠수함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연어급이나 상어급은 북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어급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척을 건조해내곤 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못합니다. 그 돈과 이런 것들이 딸려가지고 아마 못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연어급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뭐냐면 대형은 로미오 이스키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형은 상어급 했고요. 소형은 우리가 말하는 연어급, 그 다음에 유어급 또 작업했습니다. 극소형 잠수정이 있습니다. 극소형 잠수정은 어뢰 발사가 아니었고요. 어뢰를 차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예. 이 선체가 있다면, 이 선체가 있으면요, 이 선체 옆에 어뢰를 차게 돼 있습니다. 쪽 양옆에 한 두 개씩. 차고 와서 우리 해안에 이게 착지해 있다가, 우리 함정이 지나가게 되면 잠복해 있다가 발사해버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가지고 와서 쏘고. 이렇게 하는, 연안에서 작전하는 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소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해군에서 생활하면서 어뢰를 다뤘는데 북한 어뢰는요 이제 우리 김혁수 제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주 어뢰가 있습니다. 직주 어뢰는 뭐냐면 개설린 있지 않습니까? 개설린을 해서 이 어뢰는 54노트의 속력으로 직주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는 빠르지만 이 어뢰는 속도는 빠르지만 자기 손대로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직조를 쓸 때는 항상 잠망경을 뽑아놓고 쏴야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하다 할 때는 물속 25m에서 그저 그 소리 방향으로 쏘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눈먼 총알이겠죠. 근데 그걸 쏘려면 잠망경을 내려놓고 잠망경을 봐서 적 함 속도와 거리, 아, 어뢰의 속도와 그 이론을 타산해서 타산해서 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어뢰가 있습니다. 전기어뢰. 전기어뢰는 뭐냐면 배터리어뢰입니다. 배터리어뢰. 배터리로 하는데 이건 속도가 엄청 뜹니다. 30노트, 29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음량유도어뢰입니다. 음량유도어뢰는 제동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엔진 소리를 따라 엔진 소리를 따라가서 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어뢰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